그림을 먼저 보시죠. 블박차는 그랜드 카니발인데요. 2차로에서 3차로로 왔다가 3차로에서 4차로 들어갑니다. 레이는 4차로에서 오고 있었어요. 4차로에서 오는 레이가 이렇게 해서 4차로로, 3차로, 4차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가운데 택시가 있어요. 아, 언제쯤 앞차 운전자가 질문하셨어요. 그랜드 카니발이 실선에서 들어갔어요. 청색 실선. 버스 대행차로는 이날이 6월 1일 지방선거일이기 때문에 휴일이라서 버스 대행차로 시행되지는 않는 시간입니다. 실선에서 들어가고 레이가 먼저 와 있었는데 레이를 못 보고 부딪혔어요. 깜빡이 켜셨나요? 깜빡이 켜셨대요. 언제쯤 켜셨나요? 네, 이때쯤 켰습니다. 이때쯤. 아, 여기서부터 깜빡 켜고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셨대요. 깜빡이를 켰는지 안 켰는지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랜드 카니발이에요. 자, 그랜드 카니발 갑니다. 2차로에서 3차로 들어갔어요. 3차로 들어가고 여기서 들어가는데 오호. 근데 이때쯤 깜빡이 켜졌다고 그랬는데요. 깜빡이 소리 들리나요? 깜빡이 소리가 명확치 않습니다. 근데 깜빡이 켜졌대요. 요 뒤차 영상 있나요? 뒤차는 영상이 없대요. 그랜드 카니발은 수리비가 3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상대차는 폐차해야 될 상황이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블박차가 그랜드 카니발이 깜빡이 켜고 4차로, 3차로, 4차로 천천히 진입 중에 뒤에던 레이가 속도를 빡 올리더래요. 차가 들어오면 속도를 줄였어야지.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그냥 뒤를 들이받았답니다. 그런데 블박차가 청색 실선의 차로 변경이기 때문에 가해자라고 경찰에서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90대 10으로 블박차 90, 상대차 10으로 얘기한답니다. 의문이 드는 건요, 왜 브레이크를 안 밟고 속도를 올렸는지. 그리고 또 비스듬히, 이게 차가 똑바로 안 가고 약간 비스듬히 오는 것 같아. 제 차가 없더라도 인도를 돌진할 듯한, 그렇게 지냈지, 저는 의문입니다. 일단 실선의 차로 변경이기 때문에 제가 가해자라고 그러는데요. 뒤차는 과속한 것 같아요. 뒤차 과속한 것 같은데 과속 여부를 밝히려면은 도로교통공단에 보내야 되죠. 한 3개월 이상 걸린대요. 또 경찰은 60도로에서, 여기 60도로인가? 아, 60이네. 60이라고 써 있네요. 네, 저 앞에 60이라고 되어 있네요. 60도로에서 80까지는 과속 아니고 80을 초과해야, 81부터 과속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데요. 예, 그것은 속도 위반 사고는 제한 속도 20km 초과일 때가, 그래서 그때가 속도 위반 사고죠. 아, 상대가 브레이크만 밟았어도 사고 안 났을 것 같은데 억울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분은 깜빡이를 켜셨고요. 그리고 깜빡이 켜고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한 10m 정도 가다가 들어가셨고요. 그런데 뒤쪽에 레일을 못 보고 들어가셨대요. 마지막에 꺾기 전에는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뒤차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생각보다 가까울 수 있습니다. 저이 글씨 한 칸이 한 2m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글씨가 3칸, 6m 중간에 한 칸씩, 그리고 이게 한 12m, 그요 앞에 쪽안 보이는 거까지, 이거 한 10m보다 더 되고 한 15m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옆에 요 차선 있잖아요. 요 차선 요 8m, 요거 한 15m 될까요? 이것만 보고선 판단하기 좀 어렵겠는데요. 지금 이 영상만으로 투표해 봅니다. 블박차, 아, 저렇게 갑자기 누르면 어떡해. 깜빡이를 켰다 들어서 저 뒤에서 차고 오는데 블박차 100%. 제가 어제 그랬어요. 블박차 깜빡이 안 켰으면 100대 빵도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자, 블박차 100. 그리고 상대차가 브레이크 안 잡았다 그러시는데, 저 오면서 브레이크를 잠깐 사고 났는지도 그랬는지도 모릅니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1번 영상만 보고요. 자, 불박차 100%다. 90대 10이다. 80대 20이다. 70대 30이다. 오히려 뒤에서 오던 레이가 더 잘합니다. 투표 시작. 불박차 100%라는 의견이 16%. 90대 10이라는 의견이 18%. 80대 20이라는 의견이 28%. 70대 30이라는 의견이 14%. 오히려 레이가 더 잘합니다라는 의견이 24%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불박차 90%라고 합니다.
경찰은 블박스로 가해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오던 택시, 요 택시 블랙박스가 있었네요. 가겠습니다. 저 앞에, 네, 지금 들어오죠? 그랜드 카니발이? 네, 들어옵니다. 요 앞에, 앞에 들어왔어요. 깜빡이는 켜고 있죠? 깜빡이 켜고 가다가 들어가는데, 브레이크 안 밟고 꽝. 아이고. 어허, 다시. 여기에서 들어오고. 제가 아까 숫자 써있는데부터 들어가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 맞네요. 아직 안 들어가고요. 네, 숫자 여기쯤에 들어가죠.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거리, 글자가 하나, 둘, 셋, 네 칸. 한, 조금 전에는 좀 더 됐겠죠? 여기쯤. 여기, 아직은 아니에요. 여기쯤. 네, 한 10, 하나, 둘, 셋, 넷. 한 15m? 그 무렵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브레이크만 잡았으면 됐을 텐데, 얼마를 더 갔나요? 저 차가 들어올 때로부터.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한 40m를 더 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거 보고서 여러분들 투표 다시 해보겠습니다. 실선 넘어왔기 때문에 무조건 되고 카니발이 더 잘못입니까? 자, 다시 똑같은 투표 해보겠습니다. 블박차 100%, 90대 10, 80대 20, 70대 30, 오히려 뒤에서 오던 레이가 더 잘못.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은 오히려 뒤에서 오던 레이가 더 잘못이라는 게 86%입니다. 그리고 70대 30이라는 의견이 10%, 80대 20이라는 게 4%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한 번만 밟았으면 여기서요. 이때쯤이면은 이때 브레이크 잡으면 앞차가 계속 가잖아요. 이 차가 쓰는 게 아니라 가요. 가면 브레이크 잡으면 속도가 좀 줄어들면서 저 앞차 앞으로 쭉 가고, 물론 저 앞차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60에서 한 50으로 줄어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뒤차가 이 정도 거리면 앞차가 가고 뒤차 브레이크만 밟았으면은 한 2초 정도면은 거리가 좀 벌어지지 않을까요? 얼마 만에 사고 나나요? 여기에서 하나, 둘, 셋. 아, 셋 되는 동안 왜 브레이크를 한 번도 안 잡았을까요? 실선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무조건 가해 차량이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도경찰청에 이의 신청하시고요. 요 블박차하고 레이 양쪽에 속도 분석해달라고 그러세요. 차로 변경. 예, 차로 변경 중에 일어나는 사고는 무조건 되고 차로 변경 중 사고가 가해 차량이다?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너무 갑자기 들어왔다. 근데 지금은 너무 갑자기 깜빡이 켜고 비스듬히 들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브레이크만 잡았으면 됐을 텐데 앞을 못 봤나? 그리고 뒤차가 다른 차들보다 속도가 더 빨라 보이네? 네, 이것은 두 차의 속도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도경찰청에 이의 신청하시고요. 도로교통단의 속도 분석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 경찰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또 최종적인 과실 비율은 민사소송했을 때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죠. 이거 분심이 거치지 말고요. 그냥 소송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인 결과 나오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맛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시고 점심 식사 마치고 나가시는 중이에요. 난 이렇게 좌회전해야 됩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주차장에서 나가는 중이에요. 식당에서 맛있게 드시고, 자, 좌회전하려고 그러는데, 다시. 여기서요. 옆에 건물 때문에 안 보이죠? 여기서. 좌회전 들어가는 거예요? 와! 이곳은 어떻게 생긴 곳일까요? 로드뷰를 보내주셨는데요. 로드뷰. 여기 보죠. 여기서 나오신 거예요. 여기서. 여기 좌회전하려고. 자전거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돌아봐 이렇게 보면은 아 중앙선이 여기 끊겨 있는 것이군요. 네, 중앙선이 끊겨 있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차는 네 신호등이 없네요. 좌회전을 양쪽에 차 없으면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에도 역주행에 왔네요. 역주행. 그리고 이쪽에는 인도가 있어요. 여기는 인도가 있는데 여기는 인도가 없는 데서 역주행으로 왔습니다. 자전거 타고 오신 분이 아마 동호회 자전거 한 네다섯 대가 같이 오는데 제일 앞에 선두에서 오셨대요. 막 뭐라고 그러더래요. 막 불똑 바라봐야지 그러면서. 그래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요. 여기서 이렇게 나가려고 그랬는데 자전거가 역주행으로. 아내분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네, 저희 신랑이요. 네, 저희 남편이 가다가 빠르지 않았고요. 여기서 좌회전을 하고 왼쪽 보고, 그런데! 아, 차대 자전거는 무조건 내 차가 잘못한 거야. 예. 네. 그러면서 보험 처리 다 해줬대요. 누가 더 많이 잘못한 겁니까? 이번 사고. 블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자전거가 더 잘못했습니까? 자전거 100% 잘못입니까? 50대 50입니까? 투표 시작. 남편분은 우리가 더 잘못한 것 같아. 자전거 약자잖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내분은 아 우리 신랑이요. 아이고 그리고 또 그 양반이 저 자전거 운전자 막 뭐라고 그래서 주눅 들어갖고 우리가 잘못했나 봐. 남편이 그렇게 생각한대요. 맞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네, 블박차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 한 분 계시네요. 자전거 더 잘못했다는 의견 74%, 자전거 100%라는 의견이 20%, 50대 50이라는 의견이 4%. 자전거도 잘못했죠. 자전거 이렇게 역주행하면 됩니까? 자전거 잘못 60에서 70%로 봐야 되겠죠. 제가 이런 사건을 소송을 해봤습니다. 골목에서 우회전하는 차. 여기서요. 뭐 좌회전에도 왜 똑같죠. 여기서 골목에서 큰 길로 우회전하려고 그러는데 역주행하는 자전거랑 꽝. 자전거 운전자 식물인간. 인도 말고요. 인도 밑으로 오든. 그랬을 때 재판을 두 번 했어요. 식물인간 상태에서 재판 한번 했고요. 근데 식물인간은 정상적인 사과 사람이 10년이면 식물인간은 2.5년 산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근데 그 기간은 지났어요. 예컨대 40년 살 수 있다고 그러면 25%니까 10년 사는 거죠. 네, 그 기간에서 다시 또 소송했어요. 그래서 두 번 소송했는데요. 첫 번째 소송에서 1심에서 역주행 자전거 60%. 두 번째 소송도 또 역주행 자전거 60%를 봤어요. 근데 첫 번째 소송에서는 항소심까지 갔었는데요. 항소심에서 아 이거 예 1심에서 60% 봤는데요. 이거 뭐 70%까지 볼 수도 있죠. 네, 재판장이 그러더라고요. 그 적정선에서 그냥 이 조정으로 끝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경험에 의해서 제가 아 이렇게 좁은 길에서 큰 길로 우회전할 때 역주행에 내려오던 자전거랑 사고는 한 법원에서 60 내지 70 정도로 보는구나. 식물인간 사건이니까 얼마나 초미하게 싸웠겠어요. 과실 10%에 한 1억 이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블박차는 뭘 잘못했을까요? 지금은 이제 좌회전하려고 그랬지만 보통 여기서 우회전하는 경우가 많죠. 마지막에 이쪽만 보지 마시고요. 이쪽도 꺾기 전에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나 또는 택시 타기 위해서 막 달려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꺾기 전에. 이곳은 삼거리 형태예요. 여기는 직진하는 듯하지만 한 11시 방향으로 그리고 이쪽은 좌회전 형태. 예, 신호등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좌회전 여기는 이렇게 들어와요. 이거는 이제 직진 형태죠. 예, 직진 형태. 앞으로 일주일 후에 결혼식을 올릴 예비 부부가 신랑, 신부, 그리고 뒤에는 지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세 분이 타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대화 내용 잘 들어보세요. 대화 내용이 재밌습니다. 갑니다.
여기서요. 처음에는 저 오토바이가 버스가 출발했는데 오토바이 출발해. 그러니까 저 사람 미쳤나봐 오토바이. 근데 신랑이 아니야 버스가 선 출발했어. 예, 버스가 아, 신호 떨어지는 먼저 출발했어. 물론 오토바이도 정선 위반했죠. 신호가 여기는 좌회전과 오른쪽 이걸 우회전으로 봐야 돼요. 11시 방향 직진으로 봐야 돼요. 자 가는데 저거 보느라고 조금 늦게. 그렇지 않으면 쭉 갔을 텐데요. 저쪽 보면서 오 사고 날 뻔한 거 잠깐 보면서 늦게 출발이 됐습니다. 천천히 가는데 얘기하면서 아 그랬어? 으아! 야 이거 예상할 수 있나요? 네 버스가 미쳤어 먼저 선 출발했어. 아 그랬어? 으아! 뒤에 타고 있던 지인 거의 좀 늦게 그냥 으악 하니까요. 으악 소리 지르는 게 지인인데요. 그래서 이런 데 욱신욱신하대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자 우선요. 점심 먹으러 가다가 버스가 신호 받기 전에 예측 출발하는 걸 보았고요. 오토바이가 정선 위반한 거 위험해서 잠깐 지켜두다가 출발했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출발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 덤프트럭 이때 등장했는데요. 그냥 슉 갔으면 덤프로 사고 날 뻔했어요. 깜짝 놀라 브레이크 밟았고요. 덕분에 사고는 나지만 무사했지만 뒤쪽에 앉았던 동승자가 깜짝 놀라 과도하게 어깨에 힘을 줘서 근육통이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죠? 6월 13일 어제 있었던 일이네요. 어제 점심때 이분 오늘 아플지도 몰라요. 예, 과도하게 어깨에 힘을 줘서 저런다면 으악 하잖아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야 되겠지만 이런 건 꼭 제보해서 경각심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보합니다. 저거 신고해야죠. 신고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뒤에 탔던 분 만약에 병원 치료가 필요하면 저 보험 접수해달라고 그래야 되죠. 저건 중화수 침범 사고죠. 비접촉이지만은 예, 저 큰일 납니다. 여기에서 제가 예비 신부가 다치신 건가요? 아니면 그 다른 동승자가 다친 건가요? 그랬더니 다른 동승자 예 바로 오늘 일어난 사고라서 사건이 사고죠 사고 치료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첫날은 괜찮아요. 운전자 본인 와이프 고통 호소한 오악 하는 분은 지인입니다. 네 지인분 다치 아플 수 있어요. 제가 어제 2시 좀 안 돼서 꽈당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물론 저는 견딜만은 한데요. 어디가 뭐 부러지거나 그랬으면 이제 못 일어나죠. 근데 저는 조금 불편한 정도입니다. 제가 어디서 꽈당했는지 못 들으신 분 계시죠? 어제 볼링장에서 찍은 거 꽈당했어요. 볼링장에서 조심하세요. 아 그리고 그 겨울에 땅이 얼면 저는 살금살금 조심해서 가거든요. 예, 진짜 꽈당하면 큰일 납니다. 또 특히 이 엉덩이 살이 없는 저 연세 드신 분들은 바로 고관절 부러지고요. 그리고 잘못 따당하면 꼬리뼈 다치면 정말 아픈데 저는 운이 좋게 아 그냥 꽈당만 했어요. 자 예비 신랑 신부 이번 주말에 결혼하시는데요. 제가 청첩장 보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축하 화환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두 분 결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덤프트럭 그러지 마세요. 큰일 나요. <목소리> 고속도로 터널입니다. 네, 고속도로 터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저 옆차가 깜빡이 켜네요. 깜빡이 켜고 어이쿠 이런 처음부터 다시 나부터 빨리 오던 차가 깜빡이 켜고 실선에서 들어오다가 바로 멈추는 바람에 꽝 이번 사고 과실비는 어떻습니까? 예, 뭐 차는 크게 마냥 망가지진 않았네요. 네, 깜빡이 켜고 실선에서 쑥 들어와서 멈춘 차 브레이크 많이 밀렸고요. ABS 작동됐고요.
우리 보험사로 90:10을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실 비율. 투표해 보겠습니다. 실선에서 끼어들어오면서 바로 멈추면 앞차 100% 잘못입니까? 90:10입니까? 80:20입니까? 70:30입니까? 상대 보험사에서는 90:10도 인정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여러분들은 100:0이라는 의견이 78%, 90:10이라는 의견이 18%, 80:20이라는 의견이 4%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제가 이분한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상대차가 오른쪽 깜빡이 켜고 뒤에서 이렇게 쭉 들어올 때, 아, 비록 실선이지만은 내 앞으로 들어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못 하셨나요? 실선이니까 안 들어오겠지? 라고 생각하셨나요? 실선에서 깜빡이 켜고 있길래 속도를 줄이면서 차선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 차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속도를 좀 막 줄이는 중이었다? 근데 그 차 들어오면서 갑자기 탁 멈추면 나보고 어쩌란 얘기냐? 예. 앞 차량이 들어오는 순간 그 앞 차량이 안 보였어요. 들어오는 차에 신경 써서 그 앞 차가 안 보이죠. 급정거를 하게 돼서 부득이하게 사건이죠. 상황이 벌어졌다 생각합니다. 즉 이분 말씀은 저 깜빡이 켜고 있네. 저 차가 내 앞으로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 속도를 조금은 줄이고 계셨대요. 이 저 차한테 양보해줘야 되는 상황은 아니죠. 자 여기서 깜빡이 켜네. 나 이제 속도를 좀 줄이려고 하는데 들어오더니 그냥 멈추면 나보고 어쩌라고. 이럴 때 저 깜빡이 켜 차, 저 차한테 양보를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양보해야 될까요? 양보를 해야 될까요? 속도를 이미 고속도로 달려고 한 시속 100도로 100 제한 속도에서 80도로 달려오다가 이제 나가는 저 오른쪽 나가기 위해서 이제 속도를 좀 줄이는 중이었는데요. 근데 여길 들어서 갑자기 딱 멈춰버리면 나보고 어쩌란 얘기입니까? 어떤 분은 2차 없었어도 그 차 앞차 들이받았겠네.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은데 2차 없었으면 이 앞을 미리 보죠. 그래서 앞차를 보면서 미리 여유 있게 멈출 수 있죠. 저는 이런 사고 100대 빵이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상대는 실선 위반, 지시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되겠죠. 우리 보험사에서 90:10으로 얘기한다는 그러지 말고요. 100대 빵을 강력하게 주장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분심이 거치지 말고 소송 가라고 그러세요. 소송 가면 판사들에 따라서 깜빡이 켰잖아. 실선이더라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잖아. 대비했어야지. 불박차한테 10% 많으면 20% 있어 라는 판사도 있을 수 있고요. 저건 아니지 하면서 100대 빵인 판사도 있고요. 과연 어떤 판사를 만나게 될까요? 불박차는 잠시 후에 우회전할 겁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후방 영상 여기를 보세요. 불박차 뒤에서 누가 옵니다. 누가 올까요? 가보겠습니다. 자, 저기 여기 여기가 아니고 여기네요. 여기에서 누가 옵니다. 애들. 초등학생들이네요. 초등학생 한 3, 4학년 될까요? 네. 내 뒤에서 와요. 나 갑니다. 나는 쭉 가요. 내가 앞장서 있었어요. 내 뒤에서 애들이 빠르게 달려옵니다. 저 자전거 도로네요. 여기서 이제 우회전할 겁니다. 제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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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깍. 우회전 들어가는데? 아이쿠! 어허. 뭐라 그래요? 괜찮대? 안 다쳤어? 안 다쳤으면 됐어? 네. 됐어. 조심해. 예. 다시 보시면요. 저 달려오는 아이들이 네, 둘이서 막 경주를 하네요. 그러면서 우회전 들어갈 때는 깜빡이 켰죠? 그리고 보행자 여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앞차 우회전에 들어갔고요. 내가 갈 때 옆에 보행자 없어요. 그죠? 여기 자전거 횡단도 여기 하나 있네요. 이 자전거 이쪽 타구는 건너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쭉 가는데 횡단보도 신호는 좀 명확치 않네요. 쭉 가는데 네, 내 차의 옆부분을 들이받았어요. 빠르게 달려온 자전거가. 그렇다고 아이가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막 가다 죄송합니다. 안 다쳤으면 됐어. 네. 자, 그렇게 하고. 그래. 네, 여러 번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러고 내가 가고, 아이들은, 네, 저 뒤에 있네요. 이런 상황입니다.
뒤에서 우회전 시 뒤에서 오던 자전거랑 부딪혔습니다. 오른쪽 조수석 문짝하고 너무 경미했고 넘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괜찮다고 그래서 아이가 다쳤다는 생각 전혀 못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피해자고 자전거가 가해자니까 아이들을 봐줄 생각에 그냥 넘어간 후에 뭔가 찝찝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두었습니다. 이 보행자가 지금 건너가는 거 보니까 아마 지금 아까 사고 났을 때는 횡단보도가 빨간불이었을 것 같네요. 만약에 보행자 신호 녹색 신호였으면 이 보행자 벌써 지나갔겠죠.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지금 아이가 전치 2주 입원을 했대요. 특가법상 도주치상이래 뺑소니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아,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했지만 피해자 쪽에서 1,000만 원을 요구해요.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 제가 진정 가해자가 맞나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두 대 중에 한 대만 부딪혔습니다. 앞바퀴만 부딪히고 넘어지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11살. 그럼 초등학교 4학년이네요. 처음에는 목이랑 허리 염좌 2주였는데 한 달 뒤에 MRI로 발등이 골절됐대요. 앞바퀴 부딪혔는데 발등이 골절됐대요. 추가가 7주. 제가 연락처를 주지 않았던 이유로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인이 찝찝해서 파출소에 신고를 했죠. 2시간 후에. 네, 제가 먼저 신고를 했고 나중에 아이 측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뺑소니입니까? 뺑소니 아닙니까? 투표 시작. 100%가 뺑소니 아니라고 그러십니다. 앞에 신호등 황색 신호, 황색 전멸등이에요. 네, 황색 전멸. 그리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는 없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당연히 안 들어와 있죠. 예. 근데 가는데 예, 이런 사고였습니다. 제가 이거 지난번에 방송을 한번 했어요. 3월에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 잘 봤습니다. 아, 근데 합의 전에 방송을 보았다면 제가 선택이 달라졌을 때 있었을 텐데요. 저 그때 뺑소니 아니라고 그랬어요. 7주가 나왔기 때문에 아유 뺑소니 7주 무서워서 합의를 피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1,000만 원의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종합보험 들어있고 별도로 1,000만 원의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는 탄원서 추가 제출 후 이제 검찰의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결과 나온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날 이렇게 글을 올리셨어요. 변호사님, 아, 15,313회에 올라간 거 확인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수사 중인데요. 혹여나 피해자 측에서 영상을 보게 된다면 합의 안 해! 괘씸해! 기분 나빠! 합의를 취소하고 오히려 불씨를 더 키울까 봐 두렵습니다. 합의는 하기로 했지만 합의서는 아직 제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나마 업로드를 일단 짤방여 비공개로 해줄 수 있을지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거 제가 내려드렸어요. 비공개로. 그리고 11살 어린이가 죄송하다 하고 안 다쳤다고 했기에 뺑소니 부분은 빠져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뺑소니인데 3시간 이내 신고했으면 벌점 30점으로 줄어들어요. 벌점 30점, 그리고 안전운전 의무 위반 10점, 그리고 3주 이상이니까 15점. 네, 그럼 벌점 55점이 맞긴 맞아요. 네, 경찰에서 55점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네, 벌점이 뺑소니 인정되면 55점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먼저 우회전 들어간 상태였어요. 자전거 질주해 왔잖아요. 과감한 판사 만나면 운전자에게 잘못 없다! 라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예. 형사비 얼마에 하셨나요? 운전자 보면 가입되어 있나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 저 자신의 실수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고요. 피해자 측에서 1,000만 원 분은 그대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어? 안 다쳤어? 응, 안 다쳤으면 됐어? 이렇게 하고 그냥 간 거. 아, 이거 내 실수였다. 네. 아, 1,000만 원. 네. 대가를 치른다. 1,000만 원 달러 다 주고 합의했습니다. 운전자 보험에는 가입돼 있지만 뺑소니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문제점이 있죠. 뺑소니 기소됐을 때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 받으면 그런 건 뺑소니 아니죠. 그러면 운전자 보험 나와야 되겠죠. 뺑소니로 기소해서 억울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근데 변호사 선임비를 안 줘요. 운전자 보험에서는. 근데 뺑소니 무죄 받으면 그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선임비를 주는 게 옳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험 약관의 그 부분까지 명확하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런 게 많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뺑소니로 기소된다면 이제 합의됐으니까 벌금형으로 기소되겠죠. 예, 그렇다면 정식 재판정에서 무죄 다퉈보세요. 정식 기소되면 그러면 변호사 선임에서
운전자 보험에서 무죄되면 네, 그건 이제 본인의 판단이겠죠. 변호사님, 이게 지난 5월 달이었었는데요.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에서 오랫동안 검토 후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네, 그렇게 검찰에 올라갔고 결과는 무혐의. 뺑소니 무혐의. 방송에서 주원해 주시고 한 자료들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천만 원은 제 실수와 큰 경험의 대가로 생각하려고요. 그때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합의가 틀어질까봐 조심스럽지만 이제는 공개할 수 있겠네요. 공개 요청합니다. 아이는 아직까지 치료받으면서 제 보험사랑 합의 얘기는 아직까지 치료받고 있답니다. 다행이네요. 뺑소니 아니라고 본 이유는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봤기 때문인가요? 11살 어린이가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안 다쳤다고 하면서 먼저 갔기에 살이 분비력이 있는 아이를 굳이 쫓아가서 병원에 가자 혹시 모르잖아. 니네 엄마 전화번호 몇 번이야. 전화번호 안 해달라. 그럴 상황은 아니어서 그래서 사고 미조치로 보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운전자의 잘못이 없고 자전거의 100% 잘못이기 때문에 그래서 뺑소니 아니라고 한 건가요? 조사관께서요.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했고 차량이 먼저 우회전 교차로에 횡단보도에 진입했고 아이가 넘어지지도 않았다는 점을 가장 크게 봤다고 합니다. 아, 이것만 가서는 잘 모르겠어요. 네, 통지서는 경찰 쪽으로 바로 갔기 때문에 따로 받지 못했고요. 하여튼간 무혐의라는 연락만 받았습니다. 뺑소니는 빠졌지만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벌점과 범칙은 부과되었나요? 이 부분이 궁금한데 답이 없으시네요. 과연 이럴 때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인지. 네, 그 부분은 뭐 여기서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뺑소니는요. 나한테 잘못이 있을 때 나한테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 상대의 동의를 받쳐 그냥 가버리는 거. 그게 뺑소니죠. 그래서 그 현장에서 괜찮다 하더라도 연락처를 주고받고 그랬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거.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알고서도. 근데 현장에서 11살 먹은 애가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막 달려오다가요. 아유, 다쳤지 괜찮니? 네, 괜찮아. 응, 안 다쳤으면 됐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과연 구조치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앞바퀴만 부딪히고 타이어가 턱 부딪혔는데 타이어만 부딪혔으면 보통 자전거 타고 가다가 부딪히더라도 사람이 부딪히지 않으면은 자전거가 구겨진 것도 아닌데 다쳤다는 인식이 없었죠. 미필적으로도 아 저런데 미필적 혹시 모르잖아. 아 근데 11살짜리가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뺑소니 무혐의 된 게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어서 무혐의 됐는지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봐서 무혐의 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분 혹독한 1,000만 원 혹독합니다. 가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이와 사고는 반드시 괜찮다고 그러더라도 그 부모에게 엄마한테 전화하자. 그래 혹시 모르잖니? 서로 연락처 주고받으시고요. 혹시 지금 괜찮다면 나중에 문제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100대 빵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가 아닌 중학생, 고등학생 또는 성인이라 하더라도 괜찮다 하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연락처를 서로 주고받으십시오. 제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아니면 제 전화번호 알려드릴게 찍으세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래서 서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제 전화 맞죠? 나중에 혹시 이상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나한테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입니다. 뺑소니로 곤혹을 치르지 않으시려면 괜찮아 만약에 쓰러졌으면 119 신고하고 그렇게 당연히 하셔야 될 거고요. 괜찮아 보이더라도 반드시 연락처를 주고받으십시오. 이분 영상, 이분 사고는 진짜 많은 것을 생각하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20대 초반이에요. 23살이래요. 친구랑 같이 놀러가는 중입니다. 근데 여기서 빠졌어야 되는데 헷갈렸나 봐요. 그러던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옆에는 친구가 타고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아, 잘못 간 건데. 예. 아까 거기 아니야? 아, 좀 여기가 헷갈려요, 원래요. 아이고. 뭐야? 어이구 뭐야? 다시. 야, 나 그냥 서 있는데. 여기 서 있는데. 저 뒤에서 달려온 차가 실선 넘어오더니
으아! 뭐야? 아이씨! 뭐야? 아니? 가만있어. 아이씨! 아이! 아이씨! 아, 엄청 아파, 엄청 아파. 아이씨. 와. 우리 모자 안 썼어. 우리 서 있었잖아. 근데. 아씨. 우리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지, 우리. 뭐 안 했어. 그냥 우리 안 그냥 서 있었잖아. 어, 근데? 뭐 안 했어, 우리. 그래. 간다. 어, 누가 가? 누가? 들이받은 차가? 도착!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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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디? 야하하! 본대도 꾸기 중저 가는 거 봐! 이런 씨. 아, 번호예요. 와, 이런. 아, 스타일이 박살났네. 헤헤. 그 차 그냥 도망갔어요. 검거됐다는데 사람이 잡힌 게 아니라 아마, 네. 아, 차가 특정됐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운전자는 저 지금 지방에 있어요. 그러면서 경찰에 나오려고 했는데 아직 안 나오겠대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낮술 마신 거 아니야, 이거? 예, 그랬을 가능성도 있죠. 아,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으아! 으아! 다행히 요 앞차랑 거리가 있어서 앞차를 들이받진 않았어요. 뒤차가 나만 들이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아, 뺑소니라 하더라도 일단 종합보험 처리 되죠. 종합보험 처리 되고, 그리고 보험사가 나중에 구상금 청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손해배상 받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차 렌터, 저 수리하시고 100% 다, 100대 빵이죠. 당연히 100대 빵이고 500대 빵이죠. 네. 차 수리, 그 다음에 수리한 동안에 렌터카 비용, 그리고 나 다친 것에 대한 치료비, 그리고, 아, 입원할 정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입원하게 되면 입원 1당, 그 다음에 입원하지 않으면 통원치료하되 8,000원, 그리고 위자료 한 2주 될 때 한 15만원일 겁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이럴 때, 아, 병원 앞으로 계속 다니지 마시고, 그냥 저희가 한 100만원 드릴 테니까 합의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의 조건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그 민사와 별개로 가해자는, 아, 두 명은 2주 잊어진단, 그 자체로서 구속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 대낮에 저렇게 도망갔다는 것은 아, 전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음주 전과라든가 뭐 이런 거요. 예, 그런 게 있으면은 형사합의 안 하고서는 정식 기소돼서 재판 받아서 실형과 집행유예 그 줄타기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상대 측에서 합의해달라고 찾아오면은 그러면은 상대의 태도를 보고 형사합의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대낮에 왜 저랬을까요? 음주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음주의 증거는 이미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아,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저런 상태에서 차가 구겨진 상태에서 뭐 안 했어 우리? 그렇지 아무것도 안 했지. 간다. 야, 이 상태에서 도망가다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우리 젊은 두 분, 네, 몸 많이 처음에는 정신없어서 저 간다 잡아야 막 그랬지만 지금쯤 이게 6월 7일 사고예요. 한 이틀 하루 이틀 지난다부터 무진장 욱신욱신하고 많이 힘들 텐데요. 빨리 쾌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 개 차로인데요. 1차로는 좌회전 차로, 2차로는 직좌, 3차로는 우회전 차로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블박차는 직진할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됐네요. 화살표가. 좌회전, 직좌, 우회전. 근데 1차로에 직진금지 있나요? 아, 직진금지 그 표시는 없대요. 여기에서 저 오토바이가, 3차로에 오토바이가 실선에서 쑥 들어오네요? 어, 좌회전하나? 어떻게 된 건가요? 저 왼쪽에 흰색 차요. 이게 흰색 카니발인가요?
저게 직진하는 거예요. 오토바이는 좌회전하다가 저것 때문에 갑자기 멈췄고. 그리고 이 카니발하고 오토바이 부딪히진 않았어요. 오토바이랑 블박차가 부딪힌 겁니다. 직좌 동시 신호. 올라가면 차로가 하나밖에 없네요. 근데 요 차가 이렇게 들어오려다가 오토바이는 3차로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좌회전하려다가 이번 사고 블박차한테 잘못 있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블박차 잘못 있다, 잘못 없다. 오토바이가 들어와서 좌회전하나? 응, 가겠지 했는데 갑자기 투표 시작. 어우, 다행이네요. 저는 블박차한테 잘못 있다는 의견이 있을까봐 좀 걱정했었는데요. 저는 블박차에 잘못 없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천천히 가는데 오토바이가 여기서요? 나중에 앞차 따라 쭉 가죠? 가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여기서 들어와요? 들어오더니 그 오토바이 쭉 갈 줄 알았죠? 가요. 예. 가고 내 속도 안 빨래요. 저 좌회전은 빠져나가겠지. 직진하든 좌회전하든 갈 줄 알, 좌회전 나가, 갈 줄 알았는데 왼쪽에 있는 차가 내 눈에 들어올 거예요. AP를 가려서 안 보이겠죠. 근데 아, 지들끼리. 아이고. 그래서 블박차는 잘못이 없어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저 카니발은 나랑 안 붙으셨어? 난 책임이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블박차 손해본 거. 카니발이 100% 책임져야 된다. 카니발이 주된 책임, 오토바이도 조금은 책임이 있다. 카니발은 조금 책임 있고 오토바이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카니발이 100% 책임이라는 의견이 38%. 카니발이 주된 책임, 오토바이도 조금은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50%. 카니발이 조금 책임이고 오토바이가 더 많은 책임이라는 의견이 12% 있습니다. 오토바이보다는 카니발이 더 책임이 많아야 되겠죠. 직진금리 표시는 없지만 저렇게 차로가 자기가 쭉 연결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들어가야 되는 데서 오토바이는 3차로에서 2차로 들어올 때는 잘못했지만 그러나 거선 2차로는 직진도 할 수 있고 좌회전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저 카니발이 직진할 것을 예상할 수 있나요? 그래서 카니발 100% 잘못이다라는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오토바이가 성급하게 왜 이렇게 들어왔느냐. 네, 그런 측면에서 저 카니발은 블박차하고 앞차하고 거리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 사이를 파고들면 되겠지. 근데 거기에 안 보였던 오토바이 쑥 들어왔어. 그런 측면에서 오토바이에게도 조금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번 사고 여하튼 블박차에는 잘못 없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의견과 저도 카니발이 주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 사고랑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영상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교차로입니다. 두 번째 교차로는 1차로에 아까는 여기가 직좌였어요. 근데 여기는 좌회전 유턴만 돼 있네요. 그리고 2차로는 직진, 3차로는 우회전. 여기를 지나가면, 요거 교차로 지나가면은 몇 개 차로일까요? 지나가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 개 차로로 연결됩니다. 아, 3차로는 여기 차로가 없어지는 것 같네요. 이렇게. 예. 화살표가. 여하튼 1차로는 그대로 연결됩니다. 나는 아까 직좌 차로에서 쭉 왔어요. 여기도 똑같은 줄 알았는데 쭉 연결되는데, 직진 화살표는 없어요. 나 가는데 여기 있던 차가 슝 2차로 차가 돌아서 날 들이받습니다. 신호는 직좌 동시 신호였어요. 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자, 나 여기서 직좌 동시 신호에 직진하는데 오른쪽에 있던 차가 깜빡이 킨가 동시에 갑자기 뻥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 어떻습니까? 이 사고 누가 더 잘못했나요? 투표해 봅니다.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상대차 100% 잘못이다. 좌회전 화살표 그려진 1차로 직진한 블박차에게도 40% 잘못이 있다. 블박차 20% 잘못이 있다. 오히려 블박차가 더 잘못했다. 투표 시작.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상대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76%. 좌회전 화살표 그려져 있는 데서 왜 거기서 직진했느냐. 블박차에게도 40%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14%. 블박차 20% 의견이 8%. 오히려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2% 있습니다. 아까랑은 다릅니다. 아까는 1차로가 연결되지 않은 1차로에서 1차로가 없어지는 거고요. 여기 그대로 연결돼요. 이런 사고에서 교통조사관분들은요. 좌회전 차로에서 왜 좌회전 화살표에서 왜 좌회전하지 않고 직진했어? 그러면서 블박차 잘못도 크다는 조사관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아니 직진 화살표에서 왜 좌회전했어? 허허. 이게 조사관 분들이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에 대해서 문의를 했더니요. 아 이거는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들어온 상대차가 더 잘못이다라고 경찰에서는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보험사는 어떻게 나올까요? 보험사에서는 사고 당시 가해자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유 내가 100% 잘못했습니다. 양쪽 보험사를 불렀어요. 양쪽 보험사도 다 백대빵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우리 보험사가 아 우리가 지시 위반이에요. 좌회전 화살표에서 직진 안 했잖아요. 아니 좌회전 화살표에서 좌회전 안 하고 직진했잖아요. 지시 위반이에요. 그거 지시 위반 아니에요. 지시 위반이 되려면 직진 금지 표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시 위반하는 우리 보험사는 몰라서 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좌회전, 그다음에 2차로가 직좌 이럴 때는 여기 직진 금지 없더라도 1차로에서 직진했을 때 지시 위반으로 보겠다라는 그런 경우는 그런 판결이 한 2개 지방 판결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2차로는 직진차로예요. 직좌차로가 아니라. 그래서 지시 위반 아닙니다. 그 보험사에서 60-40을 얘기합니다. 저희는 신호 위반하지도 않았고요. 직진도 할 수 있고 좌회전도 할 수 있잖아요. 가던 길 가던 중에 옆에서 갑자기 벅 때렸는데요. 저희가 40을 받는다는 게 맞나요? 어처구니 없습니다. 아 이거는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심이 안 가고 바로 소송 진행 중이래요. 지금 1심 진행 중이래요. 이럴 때 참기가 어려운데요. 그 2차로 차는 그러겠죠. 1차로 차가 좌회전할 줄 알았어요. 좌회전 화살표 그려져 있으니까 좌회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직진했어요? 날 헷갈리게 했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블박차에게도 한 뭐 20% 정도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옆집에 옆차례 화살표까지 보고 가시나요, 여러분들은? 차로가 쫙 3차로 오다가 1차로가 쭉 가면 그대로 1차로 연결되고 2차로 쭉 가면 2차로 연결됐는데 저는 이런 사고는 상대차, 직진차가 거기서 갑자기 좌회전은 미리 좌회전 차로로 들어와서 했었어야죠. 근데 갑자기 퍽 들어온 거. 바로 건너편, 바로 전에 교차로에서는 직좌차로였다가 그 다음에 왜 직진을 왜 없애준대요? 쭉 믿고서 왔는데 믿고 왔다 갑자기 퍽 또 차로 변경해야 되나요? 저는 상대차 100% 잘못이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판사에 따라서 화살표 생긴 대로 안 간 것에서 일부 잘못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여러분들도 100대빵이라는 의견이 76%, 블박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겠다는 의견이 합치면 22% 있네요.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은 저는 이거는 아니라는 이제 의견입니다. 과연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요, 본인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만일 보도참가 신청 안 하셨으면 우리가 원고면 원고 보도참가 신청 꼭 하세요. 그래야 하고 싶은 얘기를 제가 지금 설명드린 얘기를 그대로 다 써내세요. 써내시면서 영상 필요한 거 캡처 측측측 해갖고요. 제가 올려주세요 했던 자료들 그 자료들을 제가 지금 방송에 설명했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준비서면 써서 제출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1심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보험사는 항소 안 해줍니다. 안 해줄 확률이 아까 제가 98%라고 했는데요. 제 느낌은 99% 같아요. 안 해주려고 그래요. 새로운 증거 있나요? 아니, 이게 단데요? 그러면 항소 못 해요. 또 항소심 가면 돈 들어요. 변호사 선임해야 돼요. 1심은 보험사 직원들이 할 수 있지만 항소심은 변호사 선임비 들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커서 안 돼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억울함을 끝까지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보조참가인 독자적으로 항소할 수 있는 겁니다. 보조참가 신청서 법원에 제출하세요. 1차로, 2차로가 있는데요. 블박차는 저 앞에서 우회전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2차로 들어갑니다. 앞에 차가 한 대 가고 있어요. 요 차를 따라갑니다. 저 차가 오른쪽 깜빡이 켜고 들어가네요. 나도 저 차 뒤로 가서 우회전하려고 우회전할 차들이 줄 서 있네. 나 딱 들어갔는데 그런데 앞차가 후진하면서 빵! 이런. 아니 앞차에 앞에 있는 차들이 우회전하기 위해서 줄 서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아 여기 저 요 차들이 딱 우회전하려고 줄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요 차 열리 가길래 그래서 이 차도 우회전하나 보다. 나도 우회전할 거니까 요 뒤에는 주차된 차들이 있어요.
요 차들은 주차돼 있어요. 요 공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우회전하려고 여기서 들어갔는데 앞차가 이때 꽝꽝 어떻습니까? 후진한 차 저거 100% 아닌가요? 근데 후진한 차는 아 100%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블박차에도 잘못이 있고 그리고 오히려 앞차 운전자 하는 얘기가 대인 접수해 주세요. 그렇게 나온답니다. 어떻습니까? 예, 상대측은 백대빵은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다쳤으니까 대인 접수까지 요청하고 있는데요. 아, 우리 보험사에서는 분심이 가야 된다고 합니다. 저한테 잘못이 있나요? 네. 여러분들의 의견은?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 앞에 있는 차들 우회전하려고 대기 중인 차인가요? 주차 중인 차인가요? 뒤에 있는 차들은? 네, 뒤에 있는 차는 주차된 건 알았는데 앞에 있는 차들은 우회전하려는 차들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그 차들도 주차된, 불법 주차된 차들이었네요. 헤헤이. 이런. 근데 블박차 운전자는 쭉 우회전 대기 중인 차로 생각하셨다는 거죠. 앞차 100% 잘못입니까? 아니면 블박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겠습니까? 투표 시작. 앞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94%. 블박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6%. 상대차가 후진하려 비상등이라도 좀 켜주든가 이런데 그냥 갑자기 쑥 들어오면은 블박차는 우회전하기 위해서 앞차를 따라서 들어간 건데, 예. 저 앞에 있는 차, 앞에 있는 차는 저 앞에 흰색 차가 가네요. 여기 흰색 차. 아, 요거는 저, 요 차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았고, 아, 요 차는 새치기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어, 나는 우회전하기 위해서 미리 들어가는데. 근데 여기서요. 아니, 이 차들이 왜 이렇게 바짝 붙어 있어? 여기 바짝 붙어 있잖아. 여기가 아니라 이 정도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될까요? 아, 이렇게 바짝 있으면 저 차들이 우회전이 아니라 불법 주차 차량인 거 몰랐어? 앞에 차도 불법 주차하려고 들어가는구만. 그럼 거기에 대비해서 빵 하든가, 미리 빵 하든가, 아니면은 요리 가서 이렇게 들어가든가 했었어야지, 분위기를 보고. 그런 측면에서는 불법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예, 우회전하는 차로 생각하고 우측 차로, 2차로 들어갔는데 그 차가 갑자기 슈 후진했다 그러면 백대빵이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채팅창에 보니까 우회전은 무슨 핑계구만, 지도 거기다 불법 주차하려고 그랬구만, 그런 걸도 살짝 보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너무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질문자의 의도로, 질문자가 그 상황을 얘기하면은 그 상황에 따른 과실 비율을 얘기해 주세요. 네. 앞차 우회전하는 차들도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후진하더라. 그리고 빵이 늦었을까요? 예. 저기서 앞차의 후진 누드렁을 계속 지켜봐야 됐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94% 마찬가지로 앞차 100%에 옳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요, 아 이걸 곧바로 소송 가려고 그랬는데 분심위를 거쳐야 된다고 그런다네요. 네, 분심위는 상대편에서 상대편 보험사가 그래 곧바로 소송 가자 그렇게 오케이 해주면 바로 소송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측이 싫어 곧바로 소송 안 가 분심위 거쳤다가 분심위 먼저 가자고 그런 분심위를 거쳐야 돼요. 분심위 거친 다음에 소심위가 있고 재심위가 있는데요. 재심위는 갈 필요 없습니다. 소심위 결과 불만이 곧바로 소송 갈 수 있고요. 그 소송에 본인도 같이 가세요. 본인도 같이 소송에 가는 것이 보조 참가입니다. 보조 참가를 해야 그래야 우리 보험사 직원이 바쁘면 열심히 주장 못할 때 내가 준비 서면으로 주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항소를 하고 싶은데도 보험사에서는 안 해주려고 그래요. 거진 98%는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혼자라도 항소할 수 있려면은 보조 참가 신청 하셔야 됩니다. 불박차고 고속도로에서 이제 밖으로 나갈 거예요. 동대구 IC 쪽으로 나갈 겁니다. 그런데요, 이 어떤 상황이에요? 보시죠. 자, 앞에 차들이 정체되고 있어요. 그래서 불박차도 비상등 켜고 멈춥니다. 네, 그런데요. 그런데 이분이 이럴 때 뒤를 룸미러로 뒤를 이제 바라보는 그런 이럴 때 서 있을 때 혹시 해야 되면 뒤를 보신대요. 어, 저 트럭 봐라. 저 트럭. 오! 아이코 이런. 아하. 아니, 이분이요. 아, 여기에서 나는 이제 비상등 켜고 있는데 뒤에서 오는 차들도 비상등 켜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트럭에 사고 나는 거, 대형 트럭에 사고 나는 걸 전에 이제 함수 TV에서 보신 적 있어갖고, 룸미러를 딱 봤더니, 저 뒤에 대형 트럭이 오는데, 비상등을 안 켜네?
비상등 켜야 될 것 같은데? 오, 저 차 속도가 안 줄어들어? 난 도망가야 되겠다. 도망, 도망. 나 도망갔어요. 와. 아이, 참. 다행히 블박차는 이 차랑도 부딪히지 않고 이 차랑도 부딪히지 않았대요. 이 차 왜 그랬을까요? 졸음운전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죠. 예, 확인된 건 아니지만 졸음운전했거나 아니면 딴짓했거나.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룸미러 한 번씩 후사경 뒤 한 번씩 확인하세요. 어유, 블박차 운전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런데 근데 변호사님 혹시 제가 옆으로 쇼 피해갖고 저 때문에 BMW 아 제가 사고 당했었는데 저는 피하느라 BMW 사고 당했는데 저한테 잘못이 있나요? 아, 잘못 없죠. 예. 아이고, 아, 죽을 것 같아서 피한 거,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나도 잘못 없고요. BMW 잘못 없고, 이 트럭의 100%, 아니, 트럭의 500% 잘못이죠. 이 BMW 운전자가 좀 다치셨는데, 빨리 쾌유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그리고 또 BMW 운전자분께 이 영상도 또 전달하셨다네요. 아, 이 트럭은 왜 그랬을까요?